안녕하세요. 잘될 거야 리얼들입니다. 네, 오늘의 대리운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굿뉴스입니다. 네, 배달 라이더분들하고 대리운전 기사 소득세 부담을 줄인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해의 수입이 3,600만 원에 못 미치는 영세 배달 라이더, 학습지 강사, 대리운전 기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들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내용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셔야 될게 수입입니다. 수입. 매출이 아닙니다. 매출이 아니고요. 수입. 매출이 아니고 수입이 3,600만 원입니다. 우리 기사님들 헷갈리시는 분들 아직도 많으세요. 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인적 용역 사업자의 단순 경비율 적용 기준을 연수입 2,400만 원에서 단순 경비율,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단순 경비율, 그 다음에 기준 경비율이 있는데, 기준 경비율 있죠. 예, 이게 있는데, 이 단순 경비율의 기준 금액을 2,4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단순 경비율은 경비장부를 작성할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간주해주는 제도이죠. 그래서 단순 경비율로 신고를 하면은 세금 혜택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가 있네요. 가령 한 사업자의 연수입이 2천만 원이고 해당 업종의 단순 경비율이 80%라면 소득 가운데서 약 1,600만 원은 경비로 지출했다 보고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식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2천만 원의 수입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면은 0.8을 곱해주면은 약 1,600만 원. 1,600만 원은 과세를 하는 게 아니고 경비로 처리해줘서 빼줍니다. 빼주게 됩니다. 이런 경우 이제 해당 사업자는 경비로 간주된 1,6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경비를 제외한 수익 400만 원에 대해서만 추가로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 기준 금액이 2,400만 원에서 단순 경비를 적용하는 기준 금액이 2,4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단순 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합니다. 가령 음식 배달, 퀵 서비스는 79.4%에 달하고요. 대리운전은 73.7%입니다. 강사는 75%. 예. 이에 따라서 이제 저희 특수 고용직, 420만 명에 달하는 특수 고용직, 프리랜서, 특허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은 인적 용역 사업자들은 올해부터 소득세 부담을 상당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이제 국무회의를 거치고 내달 말, 2월 말에 공포 시행된다고 합니다. 자, 조정된 수익 금액 기준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부터 적용됩니다. 이게 이제 그 수익 금액. 수익 금액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부터 적용된다고 하는데 요게 2022년분인지 2023년분인지 요거를 제가 확인해가지고 추후에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만약에 2022년분이라고 하면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거고, 2023년이면은 내년부터, 예, 내년부터 적용하는 게 되겠죠. 종합소득세니까요. 특히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 중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인 소비자 대상 업종의 스터디 카페와 앰뷸런스 서비스업 낚시 어선업이 새롭게 추가된다고 합니다. 예, 배달하고 대리운전 기사 소득세 부담을 확 줄인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기준 경비율이 아닌 단순 경비율 기준 금액이 수익 금액이 연 2,4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추후에 새로운 소식이 또 올라오면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십시오.